바이크는 뭐야? 이거 얼마 탔어 이거는? 내가 총 2만 9천 가까이, 2만 8천이구나. 2만 8천 정도 탔고. 아, 2만 8천이면 거의 쓰레기인데. 쉣. 너는 이거 얼마나 탔어? 저는 한 2년 탔는데 14,000 밖에 안 탔어. 그냥 출퇴근만 해가지고. 오늘 거국적으로 팀빠시 거북이 라이더스 발대식 겸 오늘 첫 라이딩 투어 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코스는 일단 생각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걸로는 너무 위험한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중간 지점에서 잠깐 멈춰서 복귀가 가능할지 그 여부를 좀 따져봐서 루트를 또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 자, 최대 속력 얼마야? 71km입니다. 너는? 한 95, 막 100까지 나가는 것 같아. 내 거는 실제로 한 120은 나가는데 내가 이제 뚱뚱해서 110km 나는. 일단 안전교육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거 수신호 외웠나, 수신호? 이게 네 머리가 하이바야. 이거 뭐야? 우회전. 어, 잘했어. 이거 뭐야? 정지입니다. 하이바를 이거 두 번 치는 거 뭐야? 잠깐, 잠시 멈춤. 자율주행? 잠시 멈춤. 아, 잠시 멈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 이거 뭐야? 휴식 정지. 주유. 아, 주유 휴식. 이거 뭐야? 하이바 이렇게 치는 거. 감소, 슬로우. 아니, 하이바를 이렇게 치는 거. 이거는 이제 거기 없어.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라는 뜻이야. 알겠지? 어, 짭스. 이 정도면 숙지됐고, 오늘 네이버 지도로 우리는 거북이 라이더스는 지도 통일하고 주행시 안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라이딩 할 때 바이크가 한쪽에 있으면 요쪽에 서야 돼. 딱딱딱. 이해했지? 1차로. 아니, 한 차로를 쓸 때 요렇게 써야지 서로의 그 어떤 안전거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어. 알겠지? 꽁지 바로 쫓아오는 거 아니야. 자, 갑니다. 왔어요. 세 달 가까이 됐어. 3달. 코뼈 나가고 그다음에 뭐였지? 코뼈 나가고 무릎 인대 파열과 손가락 골절까지. 코뼈는 솔직히 거의 100%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 손가락 뼈는 조금. 그럼 쉬면서도 내가 이렇게 훈련을 계속 했던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훈련을? 이제 무릎 부상 당했으니까 킥이나 그래플링을 이제 잘 못하다 보니 복싱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와, 양무치 오랜만이야. 와.
들깨가루가 고소하게 뿌려져 있어서 양이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고 좋아요. 부채마들. 마늘을 넣어주세요. 간중하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맛집이잖아, 이거. 되게 맛있는데? 저는 요번에 오랜만에 아마추어 시합 껴가지고 이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선전해서 MVP 아 파이터 오브 나이트 받았잖아. 간장게장 상품이었는데 맞냐? 아니요, 아직. 안 왔다고? 네. 아, 이거 씨. 당장 내 전화해서 감사하게 부탁해 줄게. 감사합니다. 속도를 이렇게 가지면 발 맞춰서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감독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송추 쪽인데, 그 송추 계곡 말고 저기 장흥 쪽으로 한번 가서 계곡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어. 거기에 괜찮은 계곡이 있습니까? 잘 몰라. 네. 나 거기 가가지고 일단 너희들한테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트레이닝 좀 시켜줄게. 이쪽 차선이니까 잘 보고 사방상권 어디인가. 네. 계곡물에 들어갈 때 심장에서 먼저부터 이렇게 마사지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죽어서 못 들어가겠어. 한 방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소녀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남자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야지. 아우, 너무 좋다. 아우, 네. 야, 지금, 그 너네들이, 그 부상도 많고, 그리고 경민이는 오랜만에 또 복귀해가지고 훈련해서 온몸이 지금 근육통이야. 근육에 상처가 있는 거야, 인대랑. 지금 찬물에 들어와서, 이거 지금, 다친 곳을 수축시켜서 빨리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돼. 냉각 치료를. 아, 들어와가지고 몸이 뜨거워. 아, 몸이 뜨거워서 지금 이거.
야, 지금 염증이 지금 낫고 있어. 네. 지금 재우고 시합에서 많이 다쳤는데, 네. 이 지금 계곡에서 너 염증이, 네. 지금 힐링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잘생긴 재우랑 투샷이랑. 아니요. 이, 머리숱이 조금. 네. 유전, 유전 거야. 야, 이겨내, 새끼야. 나봐, 야. 추워, 안 추워, 경민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여기 지나가는 이 물고기들, 이 많은 이제 개구리들도 여기 담가 사는데. 아니, 근데 지금 안축되는데 이렇게 닭살이. 이거 뭐야, 닭껍질. 이따가 닭껍질 튀김 해 먹을래. 닭껍질 이게 장난이 아니네. 와. 야, 오늘 어땠니? 오늘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경민이 형이랑 계곡에 오니까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제 염증이 다 가라앉은 기분. 오랜만에 오는 이제 상쾌한 기분입니다. 이제 무더위에 지금 이제 막 어제 막 31도까지 오르고 진짜 날씨가 더운데 이 시원한 계곡 오면서 차갑게 이제 닭살까지 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위감독 TV에서는 이렇게 선수들과 함께 계곡들을 돌아다니면서 파이터의 근황까지도 좀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가자, man.